청국장하고 우유 드셨어요. 이렇게 섞어서. 이런 습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좋으면 O, 나쁘면 X. 하나, 둘, 셋! 청국장과 우유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어? 어, 그래요? 왜요? 건강식이라고 이제 생각들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 끼 식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양소는 대량 영양소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있어요. 네. 또 반찬도 골고루 먹잖아요. 반찬 중에서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를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박일준 씨 같은 경우 이제 청국장과 우유를 드시게 되면 단백질과 지방은 충분한데 빠져 있는 영양소가 있어요. 중요한 영양소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뭐 살을 찌게 하고 뭐 만병의 주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건강이 안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침 식사에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은 뇌 영양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에 집중력도 좋아지게 하고 기억력도 좋아지게 하면서 건망증도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식사로 이제 밥을 못 드실 것 같으면 시리얼을 좀 이렇게 첨가해서 드시는 것도 우유에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박일준 씨는 언제부터 저렇게 아침을 저렇게 드신 거예요? 왜? 저는 이제 좀 늦게 일어나잖아요. 예, 예. 늦게 일어나니까 이제 아침에 밥이 사실 안 막혀요. 아. 안 먹히지도 않고. 저거 먹은 지 벌써 한 10년 넘지? 우리가 10년이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먹으면 한 두세 시간은 굉장히 든든해요. 속이.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먹으면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그걸 계속 먹었지. 탄수화물 먹어서 이렇게 좋다는 건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일준 씨처럼요. 한 선생님. 그 아침이 좀 부딪힌다, 먹으면 부딪힌다 이러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드시는 분 많거든요. 그렇죠. 뭐 소식을 하면 이제 건강식, 소식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죠. 네. 소식을 하면 이제 좋다는 것 때문에 무작정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건 체질에 따라서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살이 쉽게 찌시는 분들은 식사량을 좀 80% 정도로 줄이시고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 체중 변화가 심하지 않고 활동량이 많거나 또 머리를 많이 쓰거나 그런 것들은 그런 경우들은 이제 식사량을 조금 늘리는 게 좋죠. 지금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뭐 스트레칭도 하고 뭐 그러신다고 했는데 육체적인 활동을 좀 하게 되면 위장 운동도 되면서 소화액 분비도 좋아지니까 또 식욕도 생기면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